여러분께 또 저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은혜롭게 목회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12년 2023년도 우리 마지막 한 해와 또 오늘은 송년주일로 영신주일로 같이 드립니다. 전통적인 영세배는 오늘 없고 이제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한 해를 새벽으로 깨우는 올해가 마지막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 이 또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송구, 영신 두 가지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남다르고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예배가 있는데 왜 우리는 송구, 영신이라고 하는 예배의 의미를 둘까요? 바로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별나게 모든 피조물 중에 시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책 중에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지난 기독교를 집대성한 오늘날의 모든 신학이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거기에 13번째에 대한 말씀이 시간과 태초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제목이 뭐냐,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어거스틴의 얘기를 여러분 잠깐만 좀 들어보시면은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더 여러분이 좀 아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의 본질은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시간 개념과 함께 그 시간을 뛰어넘는 영혼과의 관계에서만이 의미를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그냥 살아가는 것은 모든 짐승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라는 시간 개념과 함께 그 이 시간, 그 땅의 삶을 뛰어넘는 영혼과의 관계에서만이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영원한데,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 물컵 잔재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컵에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부여를 한다면 이것을 만든 사람에게는 부여가 되겠죠. 내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고 지금 보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 물건 자체는 영혼이라고는 비할 수가, 여기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이 삶 속에서 존재는 필히 시간과 함께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존재는 시간 속에서 의미가 부여된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유일한 시간의 개념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과 연결됐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건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처음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처음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일찍 일어나란 말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세이브하란 말이 아니라 세월을 구속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구속된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알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라. 그래서 세월을 구속하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즉 시간과 주님의 뜻, 이것은 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송구영신 주일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은 95부터 100까지가 예배에 아까 우리가 드렸던 공동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이에요. 공동기도문은 뭐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게 공동기도문이죠. 근데 이 시편 99편의 주제어가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욥기 말씀 기억하세요? 세 친구들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었어요. 엘로힘이었어요.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시편 그 욥기에서 38장부터 여호와란 단어가 나와요. 그 여호와는 가까이 계신 나의 하나님. 근데 시편의 주제가 오늘 주제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놀랍게도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신명기의 주제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신명기 주제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신명기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신명기 말씀이 모든 성경을 푸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말씀을 풀어드리고 같이 나눌 텐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명기 말씀의 중요함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고백했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나온 거 아세요?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약성경에 무려 신명기 말씀이 80번 이상이 나와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신명기가 모든 성경을 푸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6절 말씀에 내일부터 볼 말씀의 그 주제어가 뭐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데 오늘 참 놀랍게도 시편 99편의 주제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푸는 말씀이 신명기의 그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늘 시편 99편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푸는 열쇠가 뭐냐?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 아닙니다. 내 재주가 아닙니다. 능력과 건강과 재주 다 소멸되고 다 사라질 날이 급하게 옵니다. 결국은 그때 남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인생에서 이 주어를 찾는 게 가장 급선무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믿음은 뭐죠? 주어 찾기라고 했잖아요. 우린 내가 주어인 줄 아는데 아 하나님이 주어구나. 내 자녀들의 주어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가게 우리 기업의 주어는 하나님이구나. 이거 찾는데 인생이 참 오래 걸려요. 그런데 찾기만 하면 정말 그때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알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신앙의 최종 목적은요 우리 인생의 주어인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말씀 묵상의 모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걸 놓치는 순간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적인 믿음에 머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오늘 시편 99편에는요 일곱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 절씩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일곱 가지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봐보세요. 1절부터 9절 보시면 첫 번째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가 좀 눈이 빠르신 분은 딱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좌정하시는 하나님. 네,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를 왔다 갔다 바라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정의를 네,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절 7절 8절 보시면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9절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일곱 가지 이것만 되겠습니까? 근데 시편 99에서 나온 이 모든 구절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오늘 송구영신예배를 맞이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바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라는 것 자체는 능동형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은혜 자체는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뭐냐면 은혜를 받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명확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기회를 주셨어요. 한 해를 주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해를 주신다는 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내게 오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모르고 지나치고 그냥 모른 채 하였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저는 이게 오늘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멈추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구원은 구원을 받으라도 있지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홍해를 걷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세 가지로 은혜를 반응해요. 홍해를 여신 그 홍해길을 어떠한 마음으로 걷느냐, 광야길을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 첫 번째, 그는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의 이름을 찬송하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가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봐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짜증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찬송하라. 두 번째 기자는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5절 9절에 나오는데 그를 높여 경배하라, 그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홍해길을 걸으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를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예배와 경배가 이렇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기자는 그의 증거와 율례를 지켰습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보여주신 증거와 그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광야길에서 내가 해야 될 은혜 주심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자, 보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두 번째, 그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라고 예배하라. 세 번째는 그의 증거와 율례를 지켜라. 이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 뭐예요? 은혜의 기회 주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즉 은혜는 내가 은혜를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데 여러분 이 시간이 마음을 열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가슴이 뛰고 막 영적으로 이게 막 돌아가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반응해야 되는데 6일 동안 딴 데다 힘을 다 쏟고 어제 그냥 밤새도록 비디오 때리다가 주일날 아침에 온 거예요. 몸은 왔는데 반응하지 않고 주무심으로 반응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시간인데 어떤 시간보다도 그 주신 은혜에 내가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주의 증거와 율례를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걸 내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짜증나고 제일 힘든 게 뭐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 자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나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다 보면 예배를 늘 드리다 보면은 아무 반응이 없이 그냥 앉아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영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에 모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를 예배할지어다, 그의 징고와 율례를 내가 지켰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 여호와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두 번째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찾고 묵상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기업 속에,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면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추측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고 내 방식대로 살다가 그냥 지치면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세상 속에서는요, 두 가지 보참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알지 못하면 첫 번째는 성공하고 싶어하는, 성공하고 싶은 욕망 속에 살아요. 성공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욕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욕망에 붙잡힙니다. 두 번째는 죽고 싶다고 하는 욕망에 붙잡힙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마치 종이에 겉표지와 안표지와도 같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성공이라는 욕망에 붙잡히게 되고, 거기 붙잡히다 보면은 그게 안 되는 경우 스스로가 목숨을 던집니다. 죽고 싶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두 가지의 보챔이 우리 인생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여기 욕심은 욕망입니다. 욕망이 죄를 낳은 즉 하나님이 없는 욕망, 세상을 향한 욕망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결국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이 아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성도들의 삶에도 여지없이 파고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죄로 이끌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기준, 욕망에 대한 기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기준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의 주제는 뭐냐? 죄를 짓지 말라.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하나의 우리가 율법적으로 주시는 기준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죠? 그게 무슨 죄냐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까짓 게 뭐가 죄입니까? 다 죄를 짓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이 있을 때만이 생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죄만 짓지 말라고 하지 않고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도 죄에 대해서 엄밀하게 말씀하세요. 예배는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어야 돼요. 아, 죄 주면 안 되는구나. 죄랑 가까이면 안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만 하지 않으세요. 그 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오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구원받은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날뛰는 욕망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소멸되진 않아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욕망이 없는 삶은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든다고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가 찾게 되면, 주인이 오면 날뛰던 욕망이 사라지게 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확실히 적어져요. 우리의 두 가지 욕망이 따르세요. 성공하고 싶은 욕망과 죽고 싶은 욕망.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주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기준이 올 때만이 그 세상적인 욕망이 거룩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세상을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하나가 코엑스에 가다가 보니까 길에 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한 분의 시인데 이 시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남을 따라 살 일이 아니다. 너 가슴에 별 하나 숨기고서 살아라. 끝내 그 별 놓치지 말아라.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평생 남 따라 살았거든요. 남 보고 살고 늘 열등감에 살고, 누가 좋다고 하면 그거 먹고, 누가 좋다면 거기 따라가고, 누가 그렇다면 그거고. 그런데 남 따라 살 일이 아니다. 너 가슴에 별 하나 숨기고서 살아라. 끝내 그 별 놓치지 마라. 그 다음 구절은 더 멋있더라고. 네가 어느 날 별이 될 거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건 또 다른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9장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 지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한 사람이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디다 심었죠? 포도원에 심었대요. 포도원에는 뭘 심죠? 포도를 심는 거예요. 사과밭에는 사과를 심고 배밭에는 배를 심는데 웬 은혜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깔린 게 무화과 나무예요. 잎도 널쩍하고 아주 볼품도 없고, 무화과 나무는 정말 깔린 게 무화과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왜 심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왜 그분이 나를 불렀는지. 보통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할 때 얘기해요.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불렀는지, 왜 무익한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애굽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그 작고 작은 이스라엘을 불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알고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전적인 은혜, total grace라고 해요.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믿음을 푸는 열쇠는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는지, 왜 건강을 주셨는지, 이런 교회를 주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게 은혜구나, 은혜구나, 전적인 은혜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죠? 7절에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으로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되었느냐. 3년이란 시간은요, 모든 실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가장 주어진 기회, 때라는 거예요. 때를 주었는데, 기회를 주었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농부이신 하나님이 찍어버려라. 다른 거 갖다가 심었으면 이 땅 버리지 않을 텐데 그거 괜히 심었구나, 찍어버려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번역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니까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으로 쓰여지지만 이 원어는 뭐냐면 1년만 주소서, 한 해만 더 주소서, 금년 한 해만 참아주소서.
금년 한 해만 참아주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분 스스로가 구덩이를 파겠대요. 그분 스스로가 거름이 되겠대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비유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성도 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그분 자체가 웅덩이를 파고 거름이 되셔서 우리에게 한 해만 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는 그냥 캘린더가 지나가는 새해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올 새해는 2024년도는 새로운 거예요. 이건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 그냥 캘린더 한 장 바뀌는, 연수 바뀌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아마 포장마차마다 난리 날 거, 술집마다 다 술 한 잔씩 하시고 막 그냥 뭐 하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가고 뭐 축한다고 하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의 오늘, 그리고 새해라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새해를, 새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이에요? 주인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널린 게 무화과나무예요. 그러면 무화과나무라는 건 열매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의 모든 주제가 뭐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도다. 이 사람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려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식을 많이 낳는 백성이 어디 있어요? 그 다 열매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열매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도 많아진 거예요. 그를 열매를 얻지 못한다. 이 비유는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무화과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책임을 지고 탄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업이 안 돼서가 아니었고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건강이 떠나서가 아니었어요.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시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다 같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정말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에 망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망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새해는 그냥 맞는 게 아니구나. 이 새해는 어떤 계획과 어떤 기대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가,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져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근데 그때 돼도 되는 것입니다. 그때 돼도,
그때 우리는 성공을 쫓는 욕망이 아니고 죽고 싶은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주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에게 소원이 생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오래, 더 깊이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Stay closer, stay longer, stay deeper. 더 가까이, stay closer, stay longer, stay deeper.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은요, 한번 여러분 주보 안에 봐보세요. 주보 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4년 새해 드리는 나의 기도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문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준비하면서 드리면서 이 기도문이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문을 드리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1번 사업을 위해서, 2번 자녀 위해서, 3번 건강에서. 여러분 이거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뭐 내미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문은 뭐냐 하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편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 한 해 하나님께 붙어있고 싶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주님 알기로 원했지만 주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을 찍어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 스테이, 편지를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해보세요. 이게 정말 소중한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을 알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해보세요. 붙어있어요. 그리고 이 쓴 편지를 한 장이 부족하면 두 장도 좋고 세 장도 좋고 편지를 쓰셔서 이 봉투 안에 넣으세요. 그리고 봉하세요. 편지를 봉하세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헌함에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봉헌함 올려드리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고 다음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늘 하듯이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에 있는 봉헌함에 여러분 다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아세요. 편지를 써보십시오. 그 편지가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라는 건가요? 하나님께 붙어있으라는 거죠. 너 마음 뺏기지 마라. 새해에는 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라. 제 마음에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내년도에 또 다른 뭐 프로그램 그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제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소원이에요. 그게 제일 마음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제목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지난 한 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해 특세를 통하여 여러분 가능하면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시간인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결단, 고백도 필요하잖아요. 새벽을 좀 깨우셔서 일찍 와서 기도하시고 먼저 가실 분은 일찍 가셔도 돼요. 성전에서 한 주간을 시작해 보십시오. 또 부득불 안 되신 분은 가정에서 꼭 정한 시간에 함께 깨워서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고백으로 새해 2024년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다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오늘의 송구영신 주일 이 찬양을 고백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십시다.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아는 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광야에서 이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내게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와 복음이 내 삶. 우리 한번 두 손을 겸손히 들고 고백하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늦지하리 오직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님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귀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종들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함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한 분 한 분 종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새해에도 내 힘과 내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붙어있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종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아버지, 새해에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종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건강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해하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두 손을 든 채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이 두 손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여 두 손을 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의,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우리 자녀들의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게 두 손을 들려무나.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내가 홍해를 열어놓았으니 너는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의 증거와 율례를 지키며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니라. 아버지, 오늘 사는 종들이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 안에 거하는 새로운 해 2024년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말씀으로 시작하는 새해 한 주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의 전에 모여 또 원근각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몸된 강남중앙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종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기업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며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